진도 사람들은 울금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울금의 건강 효과를 봤다는 한 가정. 혈기왕성한 세 형제 덕분에 집안은 매일매일 시끌벅적합니다. 부모는 그 모습이 그저 흐뭇한데요. 사연이 있기 때문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피부는 좀 약간 붉은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얼굴 전체로 좀 많이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얼굴 같은 것도 계속 자기가 이제 옷 같은 걸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그 부위가 점점 수포같이 올라와가지고 예, 그 수포 생기면 더 이렇게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비는 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막 등 같은 데도 뭐 엄청 많이 긁었어요. 자기 손 닿는 데는 무조건 엄청 긁어가지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 아토피가 심한 막내 아들 걱정에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목욕 가자. 목욕 가자. 목욕 가자. 아이고. 엄마가 알아서 물어줘. 부모는 아들의 아토피를 관리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그러다 생활 속에서 특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막내 아들 효정이의 목욕 시간. 목욕탕의 물이 노랗습니다. 울금 가루를 물에 푼 건데요. 이거는요? 울금 비누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울금 물로 몸을 씻기고 울금 비누로 세수를 한 뒤 울금 크림을 발라줍니다. 일명 효정이를 위한 울금 3종 세트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저쪽에서 울금을 좀 키우시거든요. 텃밭에. 그런 게 이제 몸에 좋다고. 저희한테 그 울금 가루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애들 아토피 같은 거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용해봤는데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깔끔해졌어요. 옛날에 얼굴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